소지섭 씨가 2년 열애 끝에 결혼 소식을 알린 거네요.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화제가 됐는데 17살 차이입니다. 진짜는 따로 있죠. 결혼식 뒤에 좀 훈훈한 소식이 들려서 기자들은 다 아는데 역시 소간지예요. 고 구하라 씨를 둘러싼 상속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, 사실은. 한간에는 추측성으로 100억 원 정도 되지 않겠냐.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. 토론쇼 최초 단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. 제가 직접 만나게 됐어요.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이라고 합니다.